친구들 누리나라의 누나 누나예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선물할까요? 한번 장난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나라 뿅뿅 짜잔. 벼의 성장 과정이라는 곡식이 커가는 성장 관찰일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그 성장 과정의 심기부터 거두기까지를 모두 다 하시는 분의 일, 직업을 알고 있나요? 그렇죠. 농부 아저씨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농부가 돼서 심기부터 거두기까지의 관찰일지를 적어보는 이런 일지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벼! 벼의 성장 과정을 적게 되어있고요. 벼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씩 하나씩 벼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일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누가 있는지 볼게요. 누구예요? 강낭콩! 강낭콩의 성장 과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 우리 친구들이 이 강낭콩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글자도 쓰고 읽어볼 수도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스티커들이 나와 있어요. 성장 과정을 한번 보면서 사진을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벼 1! 여기에 1을 쭉 빼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벼의 첫 번째 사진에 맞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를 써볼 수 있도록 벽시 싹 틔우기 첫 번째 과정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쭉 붙이면 이 자체의 심기부터 거두기까지의 이 책은 하나의 우리 친구들의 관찰일지 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강낭콩과 사과도 꼭 붙여주셔서 우리 친구들 이 책을 한번 완성해 보시고요. 워크북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벼의 성장 과정과 강낙콩의 성장 과정, 사과의 성장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싹! 먼저 나면 싹에서 벽실을 심은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 한 다음에 벼를 돌본 후 벼베기를 하고 탈곡하기, 이렇게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벼에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강낭콩에도 자라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점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라난 우리 친구들의 과정이 있었겠죠? 자라나는 과정. 우리 친구들이 7살이 되고 그 전에 5살이었을 때, 4살이었을 때, 3살이었을 때는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앨범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창의 인성 동화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숙제, 바로 가족 신문 만들기, 이 창의인성 동화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는지, 우리 동생은 어땠는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면 벼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쌀밥으로 왔듯이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처럼 훌륭하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같이 이야기 나누면 훨씬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보고요. 창의인성 동화 내용을 들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일기 같은 책을 만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동화책에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고, 내가 어린 시절 갔을 때는 어땠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어땠고, 나는 앞으로 학교 가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또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내가 회사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우리 친구들만의 성장 과정 책을 만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곡식의 성장, 또 우리 가을 열매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봄에 씨를 뿌린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성장했는지까지 우리 나와 이 곡식과 또 농부 아저씨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농부 아저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편식하자고 골고루 먹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약속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꼭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만의 성장과정일지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더 좋은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누나에게 말해줄 성장과정이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게요.